자, 지금 이제 깐 거는 이제 NC웨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왼쪽은 기계 모양. 이렇게 가운데 버튼 누르면 회전 기능이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뷰 이동을 체크하면 왼쪽 마우스는 이동, 가운데 버튼은 회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고 문을 열면 이게 문 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계 도어 닫기 열기가 있는데 이걸 열면 알람이 떠요. 그래서 이거 열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공장을 밑에 보시면 머신 보기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서 그냥 케이스를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공작무라고 터렛, 공구 장착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상도를 크게 해놔서 됐는데 일단 기계 전원 온은 여기 있습니다. 파워 온. 온 해주시면 에머전시가 깜빡거리는데 이거는 여기 이제 비상정지 버튼이 항상 눌러져서 껐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눌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이게 튀어나와요.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튀어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머전시가 튀어나왔는데, 에머전시 해제하면 해제가 바로 돼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리셋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스탠바이 누르거나 머신 레디 누르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머신 레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에머전시 해제가 됩니다. 에머전시가 해제가 되면 이제 유압이 작동을 해요. 근데 유압은 이제 선반에서는 이제 척의 유압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유압 펌프가 이제 돌아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 조작판에 있는 조작을 하면 이제 기계가 움직이는 상태가 현재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꼭 기계 원점 복귀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계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상의 기준점인데요. 기계 원점 복귀하려면 여기 포지션이라고 POS가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포지션 얘를 누르면 좌표가 떠요. 좌표가 뜨는데 ABS는 absolute 절대, REL은 relative 그래서 증분 상대 좌표, 그다음에 al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클릭해 보시면 상대 좌표, 절대 좌표, 머신 좌표, 이게 디스턴스 투고는 잔일 정도. 클릭이 안 돼요. 아, 네. 클릭이 안 돼요. 이걸 클릭이 아, 예, 여기 밑에. 아, 죄송해요. 이게 소프트 키인데 얘가 이제 이게 누르면 이게 부드럽게 그 고무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눌러야만 나옵니다. 아, 위에가 아니라 밑에. 예, 그렇죠. 위에가 밑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머신 좌표계가 X가 마이너스 53점 얼마, Z가 마이너스 56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계 영역이 이제 기계 원점인데 기계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원점 복귀를 해주는데, 원점 복귀는 그 조작판에서 이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지금 기호로 표시돼 가지고 잘안 보일 텐데, 에디트, 메모리, 그다음에 MDI 이렇게 돼 있고 밑에가 안 보여서 약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return to reference point, 이게 이제 기준 포인트로 return 복귀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계를 켰을 때 얘를 해주는데요. 얘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하시고 항상 이제 선반에서 원점 복귀할 때 X축을 먼저 원점 복귀를 합니다. X축은 선반에서는 모든 CNC 장비는 이 스피드 축이 기준 축이 Z축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나란한 축이 Z축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XZ하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X축이고 이게 Z축이거든요. 그래서 Z축을 먼저 복귀하면 이제 심압대라든지 어떤 간섭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X축을 먼저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X축을 복귀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원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불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고요. X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얘가 쭉 갑니다. 가서 0인 위치까지 가거든요. 기계 좌표가. 그 위치에 가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X축 원점 복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Z 얘도 클릭하시면 Z축으로 쭉 가서 0인 위치까지 간 다음에 Z축도 원점 복귀했다고 뜹니다. 이 상태가 돼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동작시키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기계 좌표가 항상 모든 그 위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기계 원점 복귀, 기계 좌표의 기준점으로 복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공작물이 물려 있어요. 물려 있고 이 터렛에 보니까 공구가 하나도 지금 없는데요. 지금 보시면 터렛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1, 3, 5, 7로 되어 있는데, 공구에다가 여기 터렛에다가 공구를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외경 황상 바이트를 한번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 툴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툴 관리. 공구를 이제 장착하고 툴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공구 목록들이 나와요. 목록들이 나오고 이건 터렛이고 지금 터렛은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여기다 장착을 하겠다라는 개념인데요. 외경 황사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그래프 팁의 형태가 뭐 90도짜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거 한번 클릭해보면 이거는 35도짜리 황사기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팁이 35도짜리 뭐 이렇게 되게 형상이 오른쪽에 보면 형상이 나와 있는데 일단 외경 황사 얘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인서트 12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인서트 3이라고 노즈 R은 일단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제 그 공구의 형상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90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80도짜리일 텐데 이게 90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그대로 그거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대로 쓰고 인서트 두께가 3인데 뭐 이것도 뭐 일단 모양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 인서트 길이 10이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은 CNMG 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런 규격인데요. 여러분 그것까지 보고 이게 팁하고 공작물하고 부딪히면 공작물이 깎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팁은 단지 초경으로 되어 있고 자르 부분은 이제 일반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다. 1번 공구 번호가 1번인데 이거는 이제 공구실에 있는 목록 번호예요. 공구 목록 번호. 일단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거를 1번 그 할당 1번에다가 할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툴 번호에 보면 1번이라고 한 툴 스테이션 번호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얘를 넣으려고 그래요. 이 1번 공구 그 공구 목록에 있는 1번을 터렛 1번에다가 장착하겠다. 그럴 때 얘를 선택하시고 툴 터렛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어디에다 장착할 건지 물어본대요. 이때 툴 스테이션 1번이다 그러면 1번 공구가 이렇게 좀 어설프지만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1번 이렇게 생긴 이제 그 팁이 장착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것하고 이 공작물하고 부딪히면 이제 딱 가공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조그, 핸들,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조그하고 핸들이 있는데 핸들은 얘를 돌려서 움직이는 거고요. 조그 모드는 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눌러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있을 때는 조그 모드로 움직이면 되는 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멀리서는 괜찮은데 가까이 갔을 때는 이제 핸들을 이용해서 조금씩 이제 핸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1000분의 1mm, 100분의 1mm, 0.1mm 이렇게 움직일 수, 펄스당 움직이는 양을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기계 좌표가 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Z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여기서 이제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거든요. 일단 기계 좌표를 보고 Z축 마이너스를 한번 움직여 볼 텐데, 여기 이제 조그 모드라고 있는데, 조그. 그, 레퍼런스 포인트 리턴 옆에 보면 조그라고 있는데, 이 조그를 선택하시고, 이때 조심할 거는 플러스로 움직이면 안 돼요. 플러스로 움직이면 이제 그 기계 좌표의 플러스 값으로 움직이면 얘는 알람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구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누르고 있으면 좀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돌려보시고 자, X축도 마이너스로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버튼 누르고 있을 때는 움직이고, 그리고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하면 라피드라고 해서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건 누르지 않겠습니다. 라피드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공구하고 공작물이 있는데 공작물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얘를 들이대야지 이게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터치하면 충돌로 인식해요. 기계가. 그래서 알람 뜨면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주축을 회전을 시키는 명령이 일단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죠. 이게 명령을 내려야 돼요. 주축이 돌아가라는 명령. 그러니까 M03S1000 하게 되면 M03은 이제 주축 정회전, 이 척이라고 하는 회전하는 스핀들을 돌리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M03, 그다음 S1000은 1000이라고 하는 RPM, 1분 동안에 1000 RPM으로 돌아라 그런 얘기인데요.
그 여기 매뉴얼 데이터 인풋이라고 있어요. 매뉴얼 데이터 인풋은 수동으로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서 동작시키는 부분인데,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하려면 여기 이제 판넬에서 여기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이때 이제 MDI 밑에 소프트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커서가 여기 위에 있는데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커서를 EOB에다 좀 갖다 놓으시고요.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M03 S1000 그리고 EOB 인서트. 자, 이렇게 하시면 M03 S1000 이라고 하는 게 떠요. EOB 인서트. EOB, 여기 EOB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엔터하고 비슷한데, EOB 인서트 누르면 이게 위로 올라가요. 실행 대기 상태로. 근데 만약에 뭐 나는 잘못 썼다 그러면 리셋을 눌러주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리셋. 그리고 다시 M03 S1000 EOB 인서트.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하시면 되는데, 사이클 스타트는 이건가? 화면이 올려서 이게 지금 사이클 스타트거든요. 사이클 스타트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버튼이에요. 얘를 누르면 주축이 돌아갑니다. 네, 저는 소리를 끄겠습니다. 네, 주축이 돌아간 상태죠. 주축이 돌아간 상태에서 공구하고 공작물하고 부딪혀야 깎이거든요. 여기 이제 돌려주시고 다시 멈추려고 하려면 멈추는 명령은 M05에요. 그래서 여기서 M05 EOB 인서트. 그래서 사이클 스타트 하시면 멈춥니다. 자, 돌리고 멈추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파일 중에서 선반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 한번 열어서 선반의 개념 잠깐 설명드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들은 것 중에서 선반, CN 선반 교재라고 하는 거 바탕화는 있을 건데요. 그거를 보시면, 네, 선반은 축이 두 개예요. 그래서 스핀드라고 나란한 축이 이제 Z축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X축은 이제 Z축하고 수직인 축이 X축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좀 간단하죠. 저번 시간에 머신 센터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축이 하나가 이제 빠지죠. 그래서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핀들, 이게 이제 주축이라고 하고요. 주축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게 터렛, 이제 공구를 장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배드 부분에 움직이는, 이게 이제 Z축, 이제 볼스크류가 여기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X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얘도 이제 서브모터를 모터가 이제 회전하면서 이제 테이블이, 볼스크류에 의해서 이제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이동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머신센터가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볼스크류 형태를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척입니다. 척. 스핀들이죠. 스핀들인데 공작물을 물리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공작물을 물리는데, 이제 공작물이 크기에 따라서 조를 이제 위치를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맞는 조를 이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자동 그 공구 길이 보정 장치인데, 뭐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수동을 하셔도 되니까. 이제 선반하고 이제 로우파라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형태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가 흘러간다는, 예전에 NC 테이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송하는 속도의 개념이고, 이제 컴퓨터에서 각 기계로 이제 분산해서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캐드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반도 이제 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요. 수기로도 짜고, 이제 선반 경로도 싱크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축이 이제 두 개, 로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선반의 사양이고,
부품 도면을 보고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건지 계획을 짜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테스트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 가공을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좌표계는 이제 이렇게 Z축. Z축은 스핀들과 나란한 축, 그리고 X축은 Z축과 수직인 축을 X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범용 선반이고, 얘는 CN 선반인데, 스핀들하고 나란한 축이 Z축, 그 다음에 수직인 축, X축.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원통 형상을 막 만듭니다. 원통을 이제 도면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평면에다가 도면 작업을 하죠.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 형상에서 직경, 길이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직경에 해당하는 것은 X축, 그 다음에 길이에 해당하는 것은 Z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측정을 할 때, 버니어라고 하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외경을 재거든요. 외경을 재기 때문에 이 치수를 표시할 때는 X값은 직경으로 표시합니다, 항상. 이게 선반의 직경. 이게 반경으로 표시하지 않고 직경으로 표시한다라는 거, X좌표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기계좌표, 절대좌표. 절대좌표는 공작물 상에, 여기 이제 공작물에 있는 기준점, 그래서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가 절대좌표가 되어있고요. 기계좌표는 이제 기계에 있는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원점은 내가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 여기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통상은 여기다가 많이 잡습니다. 이게 공작물의 가장 끝부분에다가 기준점을 잡는데, 보통은 X값은 바뀌지가 않아요. 스핀들의 센터이기 때문에 X값은 바꿀 일이 없고, Z값만 터치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다 해주면 잡혀서 이제 끝나요. 그래서 선반은 세팅하기 상당히 간단하죠. 터치만 해도 Z값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좌표는 그때그때 이동량, 증분량을 파악을 할 때 쓰는데, 상대좌표는 U하고 W로 표시되는 게 조금 여러분들 처음에는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X하고 Z로 표시하지 않고, Relative는 U하고 W로 표시한다는 게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공구 모양인데요. 이게 황삭바이트. 이게 황삭바이트인데, 공구의 기준점은 항상 이 팁, 포인트, 날카로운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얘가 기준이 돼서 움직이는데,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공구의 위치, 이 공작물에 대한 공구의 위치를 그것에 대응하는 수치 정도로 지정하는 것. 이게 이제 CNC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공작물 원점인데요. 공작물 원점의 절대좌표는 X0, Z0입니다. 그리고 B라는 치수는 X값은 20이 되고요. Z값은 0이 됩니다. 여기 C라는 치수는 X값은 20이 되고 Z값은 마이너스 20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D라고 하는 D 모서리, 이 D 모서리의 좌표는 X값은 30, 그리고 Z값은 마이너스 20이 돼요. 그럼 E라는 좌표는 X값은 뭐 30, Z값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32.99가 됩니다. 자, F라고 하는 좌표는 X값은 45, Z값은 예.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기계 원점의 기계 좌표는 X0, Z0이거든요. 기계 원점은 기계 좌표의 기준이 기계 원점이고요. 절대 좌표의 기준은 공작물 원점이에요. 그래서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현재 공작물 원점의 Z값이 마이너스 131.238이에요. 여기가 기계 좌표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계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31.238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X값은 현재 기계 원점의 X값은 236.15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값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공작물 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36.152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기계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 기계 좌표,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 좌표. 헷갈릴 겁니다. 처음 듣으신 분들은 기계 좌표하고 공장 절대 좌표, 공작물 원점, 공작물 상의 원점을 기준한 건 절대 좌표고, 기계 원점을 기준한 좌표는 기계 좌표다. 근데 이제 공작물 원점을 잡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기계 원점만 있으면, 기계 좌표만 사용해서 프로그램 짜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31.23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6.152 해서 다 여기서 증분으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작물 상에 어떤 기준점을 잡아놓는 것을 이제 공작물 원점이라고 하고, 그 공작물 원점을 기준해서 모든 위치를 계산하는 것을 절대 좌표라고 합니다. 말이 좀 빠르죠? 반응이 좀 없네요. 저희가 CNC 그 강의를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하는 거 무료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몇 명을 무료로 다 했어요.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인가요,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다 100%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겉핥기로 네. 사람도 있고 아주 무료로. 네. 네, 일단은 약간 좀 넘어가죠. 자, 현재 절대 지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대 지령은 G00X10Z-20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절대 지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령하는 거거든요. 공작물 원점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해서 위치. 그래서 X가 10이다 그러면 직경이 10인위치로 가라 이 말이에요. 직경이 10인위치. 그럼 Z-20이다 하면 Z가 0인위치가 공작물 원점이니까 거기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게 왼쪽이 되겠죠? 마이너스 방향 20만큼 가라. 어떻게? G00으로. G00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으로 가는 거거든요. 빠르게. 급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NC웨어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라피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디 있니? 라피드 오버라이드가. 스캔드리고 이게 이거는 표지당인데 오 얘가 라피드 오브라이드 잘 안 보이네요. 일단은 급속 이송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안 보이긴 한데 어디 갔어? 일단은 라피드 오브라이드도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100% 그리고 75% 50% 25% 0 이렇게 돼 있는데 기계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속도예요. 그래서 기계 조작으로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라. 어디까지? 여기까지. 빠르게 가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급속으로 가는 겁니다. 절사기송이 아니고 어떤 위치를 위치까지 빨리 이동하라는 명령이고요. 자, 증분으로 지령할 때는 X하고 Z를 쓰지 않습니다. X, Z로 표시하는 것은 절대 지령이고 U, W로 표시하는 것은 증분 지령입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증분 지령은 U로 표시하고 Z에 대한 증분 지령은 W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U30이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공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X로 30만큼 가라 이 말이에요. X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W-50이다 그러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장을 원점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 위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Z방향으로 마이너스 50만큼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령 좌표가 UW를 표시하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머신센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머신센터는 이제 증분과 절대를 G90, G91로 구분하는데 선반은 이게 이제 어드레스 좌표 그 어드레스가 완전히 틀려요. 문자가. 그래서 X는 절대지령, Z도 절대지령, 그 다음에 U는 X에 대한 증분지령, 그 다음에 W는 Z에 대한 증분지령 이렇게 좌표를 표시할 때 개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증분지령을 나타낼 때. 자, 지금 이제 선반계와 밀린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밀린계가 지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일단 밀린계는 접어두고, 여기 보면 G00, X100, Z100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지령으로, 공작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100, Z100으로 가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G00, U100, W100 하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증분으로 X방향으로 100만큼, Z방향으로 100만큼 가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X방향으로는 100만큼 절대 지령으로 가고, Z방향으로는 현재 위치를 기준해서 100만큼 가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헷갈리니까 보통은 이제 같이 쓰지 않고요. 웬만하면 상대를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절대로 지령해도 돼요. 좀 익숙해지면 쓰면 되는데 일단 절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X하고 Z로. 자, 지금 A에서 B로 움직일 때 A에서 B로 움직인다 했을 때 A의 X값이 50이고 그 다음에 A의 Z값은 250이에요. 그럼 A에서 B로 움직일 때 절대를 지령했을 때는 B의 좌표를 그대로 지령하면 됩니다. X값이 80이고 Z값이 100이다. 그래서 절대를 지령할 때는 이렇게 지령하면 되는데 증분으로 지령할 때는
공장을 원점에 기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의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X방향으로는 80에서 50을 뺀 만큼 즉 30만큼 올라가고 Z방향으로는 현재 250이고 100에 가니까 150만큼 Z방향으로 W가 Z방향의 직무값이니까 마이너스 150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이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캠으로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 다 짤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좌표의 개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용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잠깐 생각할 시간 줘야 되나요?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좌표계 설정이 나와요. 네, 이제 좌표계 설정하는 거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경 지름과 직경 지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반은 다 직경 지름으로 해요. 하는 이유가 번여나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직경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게 좀 편해서 항상 지령을 직경으로 지령을 합니다. 이건 워드의 개념, 어드레스, 데이터 두 개 합쳐서 워드라는 개념, 어떤 이제 실행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워드가 쭉 모여서 한 이제 실행 단위, 기본 실행 단위 이가 이제 뭐 블럭이 되겠습니다. 블럭 끝에는 EOB가 들어가고요. 자,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저번 시간 한 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보조 프로그램 써서 할 수 있다. 수기로 짤 때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 많이 쓰겠지만 프로그램이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외경하고 내경 작업, 외경 뭐 작업하고 홈 작업 좀 하고 나사 작업하면 거의 끝나는 작업 같아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런 G코드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G00, G01, G02, G03 그다음에 M03 뭐 이런 것들만 알면 되겠고 자 지금 이제 직경이 50짜리고 여기를 공장을 원점이다. 공장을 원점에 좌표는 X가 0, Z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할 때 직선형 비직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G00으로 움직일 때 그 다 비직선형입니다. 근데 이제 직선형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가감속 이것도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소수점 주의하라는 거 저번 시간에 모시센터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0분의 얼마가 되거든요. 소수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1000분의 100이니까 0.1이 되는 거고 소수점을 사용하면 그대로 10이라는 점수가 됩니다. 네, 급속 위치 결정 여기에서 어느 떨어진 위치에서 여기 위치까지 가라 그러면 A에서 B로 간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현재 B의 좌표는 X값이 50 Z값은 0 이렇게 됩니다. A의 좌표는 X가 200, Z는 100 이렇게 됩니다. 현재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 아시겠죠?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 그 다음 지령할 때 절대로 지령할 때와 증분으로 지령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지금 보시면 여기 A에서 B로 움직일 때 A에서 B로 움직일 때 절대 지령으로 하면 이렇게 지령하면 되고요. 증분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똑같은 이동인데 절대로 지령하는 것과 증분으로 지령하는 것이 이제 코드가 다르죠. 자 이건 절사기송. 절사기송 직선으로 똑바로 가는 거죠. 어느 위치까지 x 얼마 z 얼마까지 똑바로 가라. 근데 절사 가면서 가라. 그 절사 속도는 f라고 하는 예로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신센터하고 틀린 게 선반은 회전당 이송입니다. f 기본값이 회전당 이송이기 때문에 회전하지 않으면 이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꼭 먼저 선행돼야 돼요. 수축이 돌아가고 있어야 움직입니다. 회전당 이송을 f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신센터는 분당 이송을 하는데 선반에서는 회전당 이송을 한다. 이송속도, 이송속도에는 회전당 이송과 분당 이송이 있지만 선반에서는 보통 회전당 이송이 기본값입니다. 껐다 켰을 때 그 디폴트 값이 회전당 이송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XZ는 이제 어느 위치, 종점 좌표가 되겠고 지금 A에서 B로 움직일 때 A의 좌표 자 A의 절대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X가 Z는 0이죠. 자 B의 절대 좌표는 어떻게 되죠? X가 Z는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시네요. 예, 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령할 수 있고요. ABS 절대 지령이다. 증분 지령할 때는 이렇게 지령합니다. 여기서 F0.2가 없으면 최초에 지령할 때 F값이 없이 G01을 지령하면 알람이 떠요. 왜냐하면 G0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있는 F값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F가 지령이 안 됐으니까 F가 지령이 안 됐다라고 알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G01을 지령할 때는 F값이 꼭 지령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지령되어 있으면 이게 모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생략해도 돼요. 근데 최초에 한 번은 지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형상을 보시면은 이게 원점 표시거든요. 원점 표시가 있고 여기 2라는 치수가 있잖아요. 항상 그 보통은 이제 단면 앞부분을 쳐요. 왜냐면 이제 절단을 하거나 했을 때 앞부분 면이 껄찔껄찔 하잖아요. 그래서 3번은 절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치수를 항상 줍니다. 그래서 2를 여유를 준 거네요. 그래서 2mm를 이제 프로그램을 생성할 때도 항상 2 정도 앞에서 생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트하게 바로 0에서 시작할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왜냐면은 부딪히는 거죠. 급속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직선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위치에 X값은 30이 되겠고요. Z값은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의 좌표. 여기의 좌표는 X값이 30이 되고 Z값은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자, 여기의 좌표는 X값이 60, Z값이 마이너스 50. 자, 여기에 X값은 80, Z값은 마이너스 50. 그죠? 여기에 X값은 80, Z값은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소하셔가지고,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자, 이제 F가 0.2라고 되어 있죠. F0.2는 회전당 이상입니다. 회전. 이게 주축이 한 바퀴 돌 때. 척이 한 바퀴 돌 때 0.2mm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회전수를 내가 1000을 줬잖아요. 그러면 1분 동안에 1000바퀴가 돌아간다는 거니까 1000 곱하기 회전당에서 0.2로 곱하면 분당으로 따지면은 1000 곱하기 0.2니까 200이 되는 거죠. 200이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전당에서으로 하면 회전수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거예요. 회전수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분당 이송은 시간당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더 회전당 이송보다는 빠를 수는 있겠습니다. X가 60이고 Z가 마이너스 50이 F0.2다. 여기서 이제 G01은 모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X30이라고 하는 좌표는 여기는 없죠. 이동하지 않은 좌표. 즉 X값은 X값은 여기 X가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Z도 있고. 근데 얘는 실행을 했는데 변하지 않은 좌표. 여기가 이제 변화가 없네요. Z가 마이너스 50인데 여기도 Z가 마이너스 50이에요. 단지 여기는 X값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Z-50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바뀌지 않은 좌표. 위치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생략하고 바뀌는 X값만 지정합니다. G01도 그대로 G01이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F0.2도 위에서도 F0.2 계속 있었으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그걸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그 밑에 G01X80은 80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했고요. Z값만 바뀌기 때문에 Z-70을 넣고 F0.2는 그대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코드를 모달 지령이라고 합니다. 연속 유효라고 해서 한번 지령해놓으면 그 상반된 그 어떤 다른 값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값이 계속 유효한 코드, 이걸 모달 직코드라고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원통 형상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공구를 이제 장착할 때 주의할 점인데 이 바이트가 이 센터하고 나란한 형태가 돼야만이 정확한 치수값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센터 라인에서 얘가 좀 내려갔잖아요. 이 내려간 양만큼 이것에 의해서 델타 X만큼 치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팅할 때 이 센터 일치하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다 일치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이제 충격을 받거나 했을 때 약간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뭘 이제 간격 게이지를 된다든지 해서 위치를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차후에 여러분 좀 하시면서 할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건 예전에 수기로 짤 때 계산한 방식인데 자 G02, G03, G02는 원호가공입니다. 시계 방향, G03 반시계 방향입니다. 여기서 X하고 Z 좌표 여기 UW 돼 있는데 UW는 증분 지령이죠. XZ는 절대 지령이고. 그 다음 G02, G03, G02는 시계 방향, G03 반시계 방향. 그래서 R로 지령하면 이 원호의 R값 이건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이고 이건 돌아오면 시계 방향이니까 G02가 되겠습니다. 반경은 R로 지정할 수 있고 IJK가 있는데 IJK는 됐고 그냥 R로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A, B, C, D로 되어 있는데 A라고 하는 위치는 ASB로 갈 때 B의 좌표가 지금 X값은 20이고요 X값 20이고 B의 좌표가 Z값이 R이 20이니까 50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Z가 마이너스 30, F는 0.3 이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예, 반 시계방향으로 돌아, 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지공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최종 C의 좌표는 X 값이, 얘가 지금 20인데, 20에서 20을 더하니까, 40에다가 20 더하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R20인데, R20은 반경값이거든요. 근데 반경값인데 직경으로 따졌을 때는 2를 곱해서 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 더하니까 60이 되는 거고요. Z는 마이너스 50은 Z값은 직경지등이 아니고 그대로 표시하기 때문에 50이라고 하는 Z-50으로 지정하고 R값은 20이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 다음 G01로 똑바로 올라가죠. X80까지. 네, 이건 증분으로 지정할 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절대로 얘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면치 기능이 있는데 됐고 이제 패스하시고요. 자동 면치 기능 잘 안 쓰시죠? 네, 그럼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쓰시면은 설명하셨는데 일단은 됐고 이제 얘를 프로그램 짤 때 이렇게 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걸 프로그램 짜면 이런 코드가 나온다. 근데 잘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거 캠에서 이거 그릴 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려가지고 넘어오면 바로 그냥 선택만 해주면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려볼까요? 네. 마스터캠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아, 일단 같이 보면서 하죠. 일단 마캠을 X9 버전 얘를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캠 이제 실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머신 센터로 기계 타입을 기본 과업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머신 센터보다 선반이 더 많이 쓸 것 같아서 선반이터로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머신 센터고요. 그러면 여기 머신 형태가 있는데요. 형태에서 선반이 있어요. 선반. 예, 밀링, 선반, 와이어, 라우터 뭐 이렇게 장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반 옆에 보시면 기본값이 있고 목록관리가 있는데요. 목록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선반 장비도 다양한데 X하고 Z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레이드 2축 슬란트 배드 MM이라고 하는 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2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MM은 미디 단위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 얘를 눌러서 추가.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클릭해서 제거하면 제거도 되는데 이게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 확인 누르시고 나서 머신 형태의 선반을 보시면 이게 추가한 게 떠요 바로.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작업 관리자에 얘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2축 슬란트 배드 레이드 MM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셔도 돼요. 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 그룹에서 삭제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반으로 계속 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여기 시작 종료에서요, 기본 머신이, 시작 종료에서 이 밀링을 선반, 레이드 선반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선반을 주로 사용할 거면 이걸 바꿔놓으시면 기계가 선반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머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드 E 엑시스 슬란트 배드라고 저는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제 값으로 항상 2축 얘가 X하고 Z축만 가지고 있는 이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C축이 추가된 타입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껐다 키면 다시 시작할 때는 항상 선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꺼볼까요? 껐다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더블클릭 실행하면 바로 선반으로 시작을 하죠. 주로 이제 선반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기계를 이제 설정을 했고요. 여기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잠깐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수정을 눌러보시면 현재 이 기계 타입이 보여요. 여기 보면 Z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어요. Z라고 하는 축에 X가 얹어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일단 여기다 이제 그려보는데요. 아까 그림을 보시면 일단 원점을 기준해서 그릴 건데 그 x 값이 40이고 40이고 얘도 40이네요. 그래서 40, 40인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각형 그리는 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사각형 옆에 보면 삼각,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게 있는데 얘를 크게 보시면 이게 사각 형태 그리기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반 다 원통 형상, 사각 형상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리시면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얘를 클릭 하시고 여기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로 찍어주세요. 여기. 기준점을 여기로 찍고 원점 얘를 클릭하시고 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 이 기준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된 상태에서 이 사각형의 크기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40 엔터 그 다음 여기도 40 엔터 하면 40, 40인 사각형이 그려져요. 일단 확인해 볼까요? 40, 40. 얘가 40, 40인데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고 F4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치수가 40이라고 뜨거든요. 그럼 얘도 클릭해 보시면 40이라고 뜨죠. F4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치수를 표시하고 싶으면 여기 스마트 치수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대상을 찍고 이렇게 뽑으면 40, 40 이렇게 떠요. 20. 자 그러면 이제 이 치수는 선택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이때 ESC 버튼을 누르면 선택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도면 요소를 바로 지우고 싶으면 여기 보면 QM 도면 요소라고 하는데 밑에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화면에 존재하는 모든 치수 도면에 관계되는 것들은 다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 표시하려면 이게 전구 따옴 스마트 치수라고 있는데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대상을 찍고 뽑으면 되고 만약에 포인트를 찍으면 포인트와 포인트를 찍어 두 번 찍어야 돼요. 그냥 대상을 찍으면 그냥 뽑으면 되는데 다시 지우겠다 드리트 지워지는 거죠. 치수에서 지금 X값이 100이라고 하는 값이 있네요. 근데 이제 Z값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Z는 40으로 하고 100짜리를 그려보겠습니다. X값이 100인 다시 한번 아까 사각 형태 그리를 체크하시고 기준점을 여기로 해놓고 여기 포인트를 찍고 쭉 그리면 대충 그려놓고 라이브 상태이기 때문에 값을 수정할 수 있는데 여기다 40 엔터 여기다가 100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X값이 100이고 Z값은 40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사각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선택하고 F4 눌러보시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 치수라면 도면을 표시하는 거고 이거 치수를 표시하는 거고 그냥 F4를 누르면 바로 그 속성이 떠요. 대상을 찍었을 때 그건 각도를 넣으시는 건데 여기 30도인가 몇 도 들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그릴 때 그 각도 값을 넣었을 경우 여기 보면 각도가 있거든요. 이 각도를 넣으면 그가만큼 틀어져요. 그 0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 스마트 치수로 했을 때요. 여기 포인트하고 포인트를 찍으면 여기에 찍으면 바로 스팬 치수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찍었을 때는 대각으로 나오고요. 이걸 움직이면 이렇게 스팽이 돼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의 그 자동 치수인가 그거와 비슷한 기능이에요.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치수 형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원하는 형태가 되었을 때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문자의 위치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형태 가서 클릭하시면 돼요. 스마트 치수 상태에서는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옮기시면 돼요. 일직으로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수평 치수 그 다음에 수직 치수, 이게 이제 HV가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셔도 되고. 대각으로 갔을 때. 대각으로 갔을 때. 얘를. H? H 누가 수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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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네. 얘와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도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R60이 있어요. R60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필렛이라고 합니다. 필렛이라고 하는데 코너를 R로 만드는 거죠. 자, R60을 만들어 볼 텐데, 자, 여기를 R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 부위는 이 사각형을 그릴 때도 하나가 선이 있고요. 얘도 선이 있어서 선이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 있는 걸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는 이제 지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얘를 선택한 다음에 지워버리면 이게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엔터를 치게 되면 지워져 버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이 있어야 되니까 언더에서 이렇게 지우면 안 되고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우는 기능, 그게 이제 트림의 나누기라는 겁니다. 트림을 선택하시고 여기 나누기,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선택하는 부분을 삭제하겠다.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내가 찍으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워져요. 여기 또 하나 있으니까 또 한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R을 만들 텐데요. R, 아까 16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걸 필렛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필렛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하셔도 되고, 그리기에서 필렛, 이거하고 같습니다. 싱글 필렛이라고 하는 거. 싱글은 하나만 필렛을 주는 거고요. 체인 필렛은 연속에서 이어지는 어떤 선들을 한꺼번에 모든 모서리를 필렛을 주는 기능인데, 지금 같은 싱글 필렛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R 값이 있는데요. R 값에다 16.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렛이 되려면 이제 두 개의 대상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가운데 근처에다 갖다 대면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바로 16자리가 그려집니다. 한번 클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클릭 이렇게. 그래서 16자리 R16을 그렸습니다. 얘도 치수를 표시할 때 스마트 치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호 형태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R16이 나올 거예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밑, 여기 가운데를 삭제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아까 필렛 하기 전에 삭제를 해주셨어요. 그 트림은, 그건 나머지 그건 지우시면 되겠는데.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은 그 트림 기능에서 보시면 한 요소라고 있거든요. 하나의 대상만 트림하겠다.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교차점을 기준해서 남겨질 부분을 찍고 교차 기준이 되는 대상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CO라고 하는 게 있어요. CO는 이제 못따기, C값, 챔퍼죠. 그래서 이 CO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플랜 옆에 보시면은 이 못따기 요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그리기에 보시면 못따기가 있어요. 싱글 못따기. 얘를 체크를 해서요. 오, 기본값이 5로 되어 있으니까 5로 되어 있네요. 그냥 이대로 5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대상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도형은 다 그려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선반에서는 경로를 프로그램 짤 때는 굳이 밑에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만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삭제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중간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점선으로 여기 중간점과 중간점을 찍어서 그리신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윈도우 기능으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얘네들은 트림에서 한 요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트림할 대상 중에서 내가 기준점으로 하고자 하는 그 점을 기준해서 남겨질 부분을 찍고 기준을 찍고 내가 대상을 찍고 남겨질 부분을 찍고 기준을 찍고 이렇게 해서 반절만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면 요소는 사실 필요 없고요. 그때그때 확인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걸 치수 표시할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도형은 이제 그려졌고요. 그럼 소재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소재 설정. 자, 왼쪽에 보시면은 제로 설정이라고 있어요. 제로 설정. 얘를 클릭하시면 소재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이제 척이 왼쪽에 있는 타입이냐 오른쪽에 있는 타입이냐인데 일반적으로 왼쪽 좌측에 있는 타입이니까 얘를 선택하시고 속성을 클릭하시면 속성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뜹니다. 이때 OD, Out Diameter, 이게 외경이죠.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을 누른 다음에 가장 큰 부위,
이게 외경이 이제 큰 부위가 얘가 되겠죠. 얘를 체크하시면 이 크기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100이라고 하는 크기가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 길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 선택을 눌러서 중심선, 이 중심선을 클릭하면 소재의 길이값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재가 준비됐다는 얘기인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선반할 때는 이제 여유값을 좀 더 주거든요. 그래서 1mm씩 여유값을 주겠습니다. 그 여유값이 이거예요. 여유값을 체크하시면 얼마를 줄래 물어보는데 다 1로 하겠습니다. 1, 1, 1 이렇게 하시고 화면 지금 약간씩 커졌어요.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커졌어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가 있는데요. 조는 이제 무늬 부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조 속성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타입으로 물릴 거냐 그 물어보는데요. 그냥 이건 딱 내가 작업할 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재료로부터 라고 하는 얘가 있고, 물리는 양 일반적으로는 20 정도, 우리 이렇게 실습용 평가용으로 할 때는 20 정도 무는데, 뭐 여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립 무는 양이에요. 여기 다음 10 정도 넣어볼까요? 10 정도 넣고 확인하시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 다시 확인해서 나가시면 밑에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면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이 조가, 조라고 하는 게 이제 공작물을 무는 부위를 조라고 하는데요. 얘가 10만큼 물었어요. 이 공작물에 대해서 10만큼 물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실제 경로를 생성할 때 이 척하고 조하고 부딪히면 알람 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굳이 이걸 막 많이 물 필요는 없고 약간만 시늉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좀 더 렌더링에서 보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공작물 show hide stock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렌더링을 시켰다 껐다 해요. 이렇게 좀 더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상태가 선반에다가 공작물을 물린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NC웨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NC웨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공작물이 있는데 공작물이 상당히 좀 크죠. 그래서 여기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머신 보기, 공작물에 보면 공작물 설정. 공작물 설정을 클릭을 하셔서 공작물의 크기를 할 건데, 공작물의 길이가 있는데요. 길이가 200으로 되어 있어요. 200. 우리가 아까 얼마였었나? 100이었네? 102요? 102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 직경은? 이것도 100인가요? 그쵸? 102로 하죠. 이게 이제 내경인 5 같은 경우 내경을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 102로 해서 공작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 재질 뭐 되어있고 공작물 교체하시오, 교체하기 뭐 됐고 심합대 일단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바뀐 거 볼 수 있거든요. 공작물이 바뀌었죠. 자, 바뀌었는데 지금 물리는 양이 이제 클램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클램프 위치를 마이너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네요. 그러면은 클램프 위치를 플러스 누르면 이제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물리는 양이 이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해서 좀 뺄 수 있어요. 이걸로 뺄 수 있습니다. 약간만 이렇게 한 10 정도만 물리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마켐상에서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켐에서는 여기에다가 원점을 잡았죠. 자동으로 잡았죠. 그림을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공장 원점이 얘가 원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지금 기계 원점을 복귀해서 기계 원점 복귀, 기계 좌표는 정의가 됐는데, 여기가 X0, Z0이다. 이런 게 없어요. 이게 X0, Z0이 아니라 Z1이 되겠죠. X는 0이고, Z는 1이 됩니다. 이 포인트가.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공작물에서 보시면,
공작을 설정해 보시면은요. 설정에, 아, 이거 설정이 아니구나. 여기 기계 오퍼레이션에서 자동 원점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 원점 설정. 이제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어디를 원점을 할 거냐 물어봐요. 그럼 나는 가운데에다가 원점 잡겠다. 얘를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현재 공구가 글로 가요. 그러니까 이걸 현재 여러분들 실제 작업할 때는 수동으로 하시면 돼요. 수동으로. 수동으로 족으로 움직여서 터치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귀찮으니까 저는 자동으로 했는데, 수동으로 할 때는 외경을 터치해서 한번 쑥 깎은 다음에 직경을 재요. 재서 만약에 직경이 100이다. 그러면 100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센터가 되겠죠. 직경 지름이니까 항상. 그래서 공구를 여기다 갖다 놓고, 현재 위치의 절대좌표를 보는데요. 포지션에서 절대좌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옵솔루트가 X가 220에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382. 우리가 원하는 값은 X가 0이 되는 값을 원하고 Z가 1이 되기를 원해요. 이 값이. 그래서 그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뭐 어디서 바꾸느냐? 여기 옵셋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자, 옵셋 세팅에서 여기 워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워크. 워크가 공작물입니다. 워크에서 XG54라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G54라는 이제 워크 좌표에다가 X에다 갖다 놓고 현재 X값을 X0으로 하겠다 해놓고 매저 측정합니다. 그럼 현재 절대좌표, X의 절대좌표 0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마이너스 220이 들어가죠. 아까는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포지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지션 들어가면 이게 지금 절대좌표가 0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안 바뀌었죠. 리셋을 누르시면 바뀌는데, 아, G54를 지정해야 되나 보다. 얘는 일단은 다 넣어놓죠. 여기 Z에다가도 밑에 내려놓고 Z를 1로 하겠다 하세요. 1. 아, 방향키. 네, 이렇게 해서 Z를 1로 하겠다 해서 매저 누르시면 이제 X가 얼마고 Z가 얼마다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 값은 무슨 값이냐면, 이 값은 현재 기계좌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기계좌표가 원점 위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포지션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 Absolute라고 하는 절대좌표가 0, 1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좌표가 아까는 어떤 특정한 값, 다른 값이었었는데, 내가 프로를 짤 때 기준된 좌표가 이 공작물 원점, 이 절대좌표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0하고 1로 바꿔놓는 게 좌표의 설정이에요. 이게 돼 있어야만이 내가 프로그램을 짜서 기계에 전송하면 기계가 알아서 그 원하는 치수대로 까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은 마켐상에서 이게 미리 돼 있기 때문에, 마켐상에서 여기가 원점이니까 현재 이 끝단 부분은 Z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X가 0이다. 이 공작물의 센터는 X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릴 때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원점이 기준이 잡힌 거고,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생성한 다음에 기계 전송해서 기계에서 작업하려면 기계에서도 원점하고 프로그램 짤 때 프로그램 원점과 공작물 상에 있는 어떤 공작물 원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켐 넘어갔는데, 일단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그냥 따라가면서 경로를 짤까 했었는데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삭 차원에서 따라가는 경로거든요. 일단 그걸 해보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보시면 정삭 가공이라고 있어요. 원래 이제 황삭을 해야 되지만, 이제 정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황삭을 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정삭을 네. 예, 일단은 이제 코드가 아까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 있죠. 이 코드하고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가공 경로에서 정삭. 정삭은 그냥 그 대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정삭 가공 체크하시고요. 자, 이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상, 어떠한 대상을 따라갈 거냐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이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파란 색깔이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빨간 색깔이 종점, 체인의 종점을 나타내거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 취소하시고요. 선택 취소하시고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선택할 때
처음 선택한 대상을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부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을 선택하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돼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지점에 가까운 끝점에서 내가 선택한 지점으로 화살표가 형성된다. 항상 체인을 선택할 때는 그걸 개념을 두셔야 되거든요. 얘를 체크하시면 화살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서 끝지점은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나는 부분은 어디냐? 여기다. 마지막 요소가 아까 거기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겠다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이제 창이 뜨는데, 우리가 아까 장착한 공구가 이제 황석 바이트 같아요. 원래 이제 80도짜리인데 아까 90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뭐 그냥 80도짜리 황석 공구인데 T0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머신센터에서는 공구를 이름을 붙일 때 숫자로 그냥 두 자리 숫자로 그냥 붙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선반은 앞자리 숫자 01은 공구 번호고 뒷자리 숫자 01은 도전 번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얘를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사용할 건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속성이 들어가져요. 여기 이제 이건 인서트 팁이에요. 인서트 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NCO에서 보면 이 노란 색깔 된 게 있죠. 이 팁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팁 형태. 팁 형태가 다이아몬드 형태다. 그래서 이제 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건 이제 공구마다 팁의 규격이에요. 뭐 CNMG에서 C, 이건 공구의 모양, 각도, 각도. 그 다음에 N은 뭐 이제 각도가 여기가 0이다. 여유각이라고 해서 0이다. 그리고 N, CNMG 하면 이제 M은 뭐 공차값, 뭐 G는 이제 그 칩 브레이커가 양쪽에 있는 타입. 그리고 CNMG 12, CB는 내접한 원의 크기, 12, 04, 08인가? 04는 이제 칩의 두께, 팁의 두께, 08은 코너 R 값 이렇게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황사각은 코너 R이 0.8짜리를 써요. 이게 이제 코너 R이라고 하는 것은 이 끝부분에 이 R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뾰족하면 팁이 깨지니까 R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NMG 12, 04, 08이 일반적으로 황사각 바이트에 사용하는 팁 형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 물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홀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팁마다 팁에 맞는 홀더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는 25짜리 25짜리 이 홀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홀더 장착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기본 되어 있으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은 이제 공구번호, 공구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1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NCO에서 장착할 때도 얘를 1번에다가 장착을 했었어요. 보시면 얘를 아까 1번 위치에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번으로 할당해 주시면 되겠고, 똑같이 내가 프로그램을 짰을 때 할당한 번호하고 실제 기기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같아야 되죠. 그 다음 이송속도가 있는데, 이송속도는 아까 여기에서 이송속도 얼마를 줬는지 보면은 0.25라고 줬네요. 0.25. 그럼 여기다가도 0.25라고 정하겠습니다. 0.25. 이거는 이제 회전당 미리예요. 1회전당 미리. 이거는 분당 미리인데, 분당 미리는 이제 머신에서 쓰는 거고, 회전당 미리는 이제 선반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절삭 진입 속도. 진입할 때는 속도를 좀 줄이고 싶으면 다르게 주면 되는데요. 똑같이 주겠습니다. 0.25라고 똑같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당 재질 이송 속도 50% 뭐 감소하겠다고 그런 데 있는데, 됐고. 그 다음에 CSS가 있고요. RPM이 있는데, RP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니면 이제 배우게 좀 G97이라고 하는 게 이제 RPM 일정제거든요. RPM을 일정하게 회전시킬 건지, 주축을 일정하게 회전시킬 건지. 근데 여기서는 아마 G97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경이 바뀌는 어떤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RPM을 주로 쓰시는 것 같아서 RPM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축 회전수가 있어요. 주축 회전수가 있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한 500 정도 줘볼까요? 이거는 회전이에요. 주축이 돌아가는 속도예요. 그래서 뭐 G97 S500 하게 되면 RPM이 500이라고 하는 RPM으로 그냥 일정하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축 회전 기준 속도는 뭐 표현되어 있는데 됐고요. 이 정도로 해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노즈 R이라고, 이 노란 색깔이 노즈 R인데 노즈 R이 0.8, 아까 여기 인서트에서 보면
이 노즈알과 코너 반경이 있어요. 이 코너 반경이 어느 방향에 기준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외경 작업은 이쪽 방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돼 있으면 손 안 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고가 설정이 됐고, 오른쪽에 보시면 공고번호 1번, 그 다음에 이송속도 0.25, 그 다음에 RPM 체크하시고, 얘는 500. 그 다음에 최대 주축 회전수가 있는데요. RPM으로 하기 때문에 얘도 그냥 또 동일하게 두 개 다 똑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G97, RPM 일정제어로 일단은 기본값으로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건 절삭 조건이에요. 내가 회전수하고 위성을 얼마를 줄 거냐, 그걸 설정하는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되셨으면. 자, 정삭 파라메터 들어가겠습니다. 정삭 파라메터에서 정삭은 가공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00 이렇게 00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들어갈 때 어떤 정삭 가공 간격인데, 횟수를 여러 번 줬을 때, 근데 우리가 횟수 한 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간격은 한 번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체인을 그대로 따라서 끝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할 때 이 도형 좌표 그대로 출력하려면 얘를 컴퓨터를 안함으로 체크하면 그대로 출력합니다. 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즈 알값만큼을 보정을 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겠다. 그냥 이 포인트, 끝 포인트가 그대로 얘를 따라가는 걸로 하겠다 했을 때는 안함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함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가 진행하는 방향, 내가 진행한 선택한 대상 도형에서 공구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느냐 왼쪽으로 진행하느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진행이 오른쪽,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공구 형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 공구가 이동을 하면서 깎아버리죠. 다시 한번 이 경로 확인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키보드 S를 눌러서 한 스텝씩 보면 이 팁이 여기를 따라가면서 모양을, 공구가 지나갔으니까 뭐 형상이 깎여지겠죠. 이렇게 해서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공작물을 한꺼번에 깎아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하가 엄청 걸리겠죠. 이 보통 이제 황삭 작업을 할 때는 칩의 두께의 한 반절 정도를 매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칩이 4니까 한 2mm 정도씩 제거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직경이 엄청나는데 이렇게 하면 때려 박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황삭이라고 하는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이제 황삭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해본 이유는 얘를 가지고 코드를 출력했을 때 그 코드가 이것하고 비슷하게 출력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G코드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 G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G코드 선택된 작업 포스트 G코드 생성인데,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엎어쓰기 그냥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코드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내는 싱코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안 될 건데, 이걸 뭐냐면 Error detect during post do you want to view the message 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스트하고 지금 연결이 뭔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얘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아, 여러분들 지금 싱코로 설정이 안 돼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이제 코드가 출력된 건데, 자, 출력이 잘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여기 시작 종료에서 싱크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에디터로. 이게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더를 체크한 다음에,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어더를 체크한 다음에 싱크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 싱크는 C 안에 싱크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C 안에 여기 싱코라고 하는 폴더 안에 싱코 에디트 파일 버전, 여기 보면 싱코 에디트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저번 시간 했는데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G코드를 출력해 주시면, 이건 이제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코드가 출력되죠. 출력되는데, 제가 LMS에 뭐가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트에서, 포스트 라인 1, 2, 4, 5, 1, 2, 4, 5, 1, 2, 3, 2, 6, 2, 4, 5, 6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has been defined, 뭔가 빠졌다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1, 2, 4, 5.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출력된 코드인데, 얘를 좀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G02X72.Z-40.R12.16. 이게 제대로 우리가 프론상에 있는 부분하고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X72에 Z-40, R16. 맞게 됐죠.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G01로 Z-24. 이것도 보시면 G01로 여기 Z-24라고 하는 값이 있죠. 이게 Z0까지 갔다가 Z0에서 Z-24까지. 이게 처음에 이제 연장되는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위치가 X가 40이고 Z가 2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 위치까지는 급속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급속으로 와서 거기에서부터 Z0까지 일단은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서 Z0에서 갔다가 24로 갔는데 그냥 마이너스 24로 바로 돌아와 상관없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X90으로 갔고 G00으로 X100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X가 102 그리고 Z는 마이너스 44점 얼마 빠지고 뭐 빠진다 이렇게 좌표가 자동으로 계산하는데 자, 이 코드도 심코상에서 바로 경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백프롯에서 여기서 판악 터닝이라고 하는 이걸로 바꿔주시고 백프롯을 누르시면 여기서도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클릭해서 커서를 움직이면 공구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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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이렇게. 네, 1mm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2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여기 편집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클릭해서 IS 터닝으로 바꾸셔도 돼요. 바꾸시고 백프롯 들어가서 백프롯을 껐다가 켰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위로 올릴게요. 이걸 눌러서 위로 올리시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밑에 거는 일단은 비활성입니다. 모양이 바뀌죠. 선반은 이게 커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뀌어요. 형상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정삭을 하기 전에 황삭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황삭 작업을 할게요. 황삭을 할 때 가공 경로에서 황삭 가공 얘를 체크하시고요. 체인을 선택하는 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 사각형 부분 있죠. 이 부위를 제거하는 거예요. 알아서 제거합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고 여기서 이제 공구는 이걸로 할게요. 그냥 이게 황삭 공구니까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 조건은 0.25 여기도 사실은 이제 커팅 스피드를 쓰는 게 좋은데 이걸 쓰는 걸로 해야 될까? 일단은 끄고요. 이게 이제 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값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x값 여기하고 x값하고 여기 x값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했을 때 회전 각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삭 속도 일정제어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은 RPM으로 하겠습니다. RPM으로 그냥 500으로 줄게요. 500으로 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500으로 주겠습니다. 일단은 절삭 속도 일정제어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 교재를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공구는 이걸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황삭 파라메타 들어가서 자 황삭 파라메타는 정삭은 이게 간단한데 황삭은 좀 복잡하죠. 그게 뭐냐면 이 깊이 황삭 가공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황삭은 2mm씩 깝니다. 2mm씩 그럼 직경으로 따지면 4mm가 되겠죠. 여기서 2mm씩 제거하면 이게 반경을 실제 절삭되는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간격으로 해서 계속 가겠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양
그러니까 이건 황사이기 때문에 거친 절삭이거든요. 거친 절삭이니까 최종 가공면이 이 바이트에서 최종 가공면이 만들면 면이 안 좋기 때문에 0.2 정도를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합니다. 이게 X방향으로 직경치수로 0.2mm를 남겨놓는다. 그러면 직경으로 따지면 0.4가 되겠죠. 남겨지는 양이 0.2니까.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도 0.2를 남겨놓고 작업을 해요. Z축 방향으로. 그래서 0.2씩 남겨놓고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확인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제거합니다. 이 경로를 알아서 코드화해서 출력돼요. 이 기계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수기로 짜면은 이거를 간략하게 생성을 하긴 하는데 캠을 짤 경우는 일일이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캠상에서 검증되면 그대로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하고 싶으면 캠상에서 수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황삭을 했죠. 그 다음에 정삭 작업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삭을 할 때는 얘를 뒤로 내려서 내린 다음에 지금 엑스피셜 뜬 거는 선반은 앞 단계에서 어떤 조건이 바뀌면 그 뒷 단계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엑스피셜 되면 얘를 다시 선택해서 재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재생성은 엑스피셜이 없게. 자, 그러면 이 전부 선택을 해서 얘를 경로 확인을 해보면 황삭 작업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 황삭 작업을 하고 2mm씩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가 복귀했다, 들어갔다 복귀했다 등 이게 사이클 기능에서 이제 절임량, 뭐 후퇴하는 각 후퇴량 뭐 이런 것도 정하는 게 있는데 일단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뭐 복잡할 것 같은 게 됐고 그냥 캠으로 하는 걸로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공구가 정삭 공구가 제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이제 경로로 해서 확인했던 거고 모의 가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모의 가공을 하려면은 아까 제우스도 해놨죠. 모의 가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의 가공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체크하시면 이제 소재 영상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화질을 높여놓을까요? 화질 높여놓고 키보드 S 눌러서 한 스텝씩 보죠. 너무 빨리 갔는데 여기를 백을 눌러서 폴더를 보게 해서 이게 X5구나. X5는 스텝이 안 먹는데 이게 이제 버전이 X7 버전부터는 여기서 S가 먹어요. 스텝이 X5는 안 먹어. X6까지도 안 먹어요. X7부터 먹거든요. 지금 X를 누르는데 안 먹길래 왜 안 먹나 했는데 이건 X5네요. 지금 버전이. 그래서 여기가 이 스텝이에요. 이걸 누르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좀 이게 단축키가 안 먹는다는 건데 그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그래서 클릭하면 이거 하나씩 깎는 걸 볼 수 있는데 실제 절삭되는 양은 2mm예요. 하지만 직경으로 따졌을 때는 4mm가 깎이는 거죠. 공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 공구가. 이걸 이제 속도를 좀 낮춰서 플레이 눌러놓으면 제가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삭을 한번 쭉 타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거를 다시 G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이제 좀 달라지겠죠. 여기서 보여지는 대로 G코드가 생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플레이를 눌러보면 여기서도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복귀하고 좀 더 빨리 하면 빨리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를 수정을 못해요. 수기로는 이게 만약에 해서 잘못됐다 해서 그 컨트롤러에서 수정하려고 하면 이걸 다 일일이 수정해야 되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캠으로 짰을 때는 컴퓨터에서 수정하죠. 컴퓨터에서 여유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S500이라고 하는 것이 G97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G97. S500으로 일정하게 돌아라. 주축 정회전. 아, 주축. 아, S500. 예, 500rpm으로 주축 정회전 해라. 이 말이에요.
보통 A03하고 결산기로 때려가는 근데 아까 들어가면요. 그 이제 들어가면 그 두 개만 가르쳐도 돼요. 아까 국권에 들어갔어요. 네. 거기에 클렌트도 있어요. 아, 클런트요? 그거를 계속 치면은, 근데 가공할 때는 절산율을 항상 뿌리지 않나요? 아니, 그걸 설정해줘야 거기서 N08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포스트에서 보통은 N08을 넣어버려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것을 수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면 실수해서 이거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코드를 출력할 때, 지금 우리가 코드 출력할 때는 N08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는데, 예,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갈 때 N08을 강제적으로 나오게 해버려요. 저희는 지금 N08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아까처럼 여기서 설정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걸 체크해주면 나와요. 이 컬런트를 체크하면 여기서 이제 플러드가 있고 미스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플러드가 절상류거든요. 여기를 ON 하게 되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전 그 다음에 함께 후가 있는데 그냥 함께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코드를 이전으로 하게 되면 좀 먼저 나와요. N08이. 근데 함께 하면 그냥 후에 하면 좀 나중에 나오고. 근데 이제 함께 하면 이제 적당한 위치가 이제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여기 나오죠. 그럼 이제 가공이 끝날 때는 N03으로 이제 주축 변경을 했다가 N0으로 네. 주축을 끝내고 네. 아 N0은 절삭력 오프. 아 N9가 절삭력 N0은 주축 정지고 얘는 이제 기계 원점으로 복귀해라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 원점 복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절삭력 증진 기계 값이? 아 기계 G28이라고 하는 기능은 원래 경유 지점을 경유해서 복귀해라 이 말이거든요. 네. 어디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그 거치는 지점이 없다. 증분으로 U0W조다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동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그냥 복귀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기다가 X0, Z0를 하게 되면 절대 좌표가 00의 위치를 거쳐서 가라니까 공장으로 때려 바꿔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절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시면 돼요. 저거는 그냥 무조건 네. U0W0입니다. U0W0. 점을 안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아. 네, 왜냐면은 이게 1000분의 1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0개. 0개라는 것은 곧 0이나 똑같기 때문에 소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데 보통은 안 찍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은 보통 안 찍고. 네, 0이라는 값은 안 찍습니다. 저걸로는 원점으로 저게 기계 원점으로 만들어요? 예, 네, 그 기계 원점으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N0으로 해서 주축 정지로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절삭이 다 끝났으니까. 저거 속도가 느려서 안 써, 잘. 이렇게 안 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럼 뒤까지 빠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기계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형기 같은 경우는 그 Z축 그 수로가 작거든요. 근데 대형기 같은 경우는 기계 원점이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 원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좀 낭비가 되는 거죠. 시간이라든지 어떤 동력 손실이 있으니까 공구가 간섭이 닿지 않는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터렛이 돌아갈 때 이게 돌아가면은 간섭을 받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터렛 또 수평으로 누워져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걔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회전 반경이 있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공장으로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 가장 큰 공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회전을 해서 공구를 교체할 때 척하고 또는 공장물하고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값, 그 위치를 제2원점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G30에서 U0W0를 쓰는데 이게 G30을 여기는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써요? 아 그럼 G30을 쓸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위치에다가 공구 교환 위치를 쓰기 위해서 G30을 쓰는데 그런데 1241번이라는 파라미터에다가 그 제2원점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기계좌표를 넣어놓으면 G30U0W0 하면 그 위치에 가서 그 위치까지 복귀한 다음에 검사님 공개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쓰시는 분이 있고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기계원점 복귀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근데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공구 교환 위치를 사용할 때 G30이라고 하는 제2원점을 씁니다.
이제 쓰는 마작은 태양 계 원전이 연결하잖아. 제일 무조건 쓰고 G28 유제를 따로 이제도 쓰고 얘 원전 모든 걸 풀어서 앞으로 땡겨서 공고 회전하는 위치 걸리지 않은 위치다 그러면 그 교육은 원전부터 이제 대까지 그 도구 센스에 반응이 좀 되어있지. 그러니까 얘는 길은데 이걸 옮겨요. 인비트 치는 걸 옮기게 돼 있어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선반도 이제 도구가 있고 동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이제 수도로 원점 보기 하다 보면은 이게 원점 위치로 이제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AS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손대지 않거든요. 이제 그걸에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기계 원점 좌표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걸 바꿔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파라메타가 모든 값들이 거기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 하는 사람 외에는 거의 바꾸질 않고요. 제 2원점으로 원하는 위치를 설정해 놓으면 얘는 그냥 바꾸면 그 값을 다시 가서 거기부터 시작해요. 네. 엄청 분명하잖아. 이게 이제 이게 그거는 이제 그 마작기계 장점이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선반에서는 그러면 G30을 갖다가 4000이나 비만이라는 네. 그 G30을 쓰는 게 그닥 많이 쓰진 않고요. 저희 같은 이제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G30을 만약에 설정을 할 때 공장을 척에서 가까운 위치를 잘못해서 입력을 해놨다 그러면 그 위치에 가서 돌려버리면서 척하고 많이 부딪혀요. 척하고 부딪히면 문제가 이제 이게 틀어져 버려요. 척, 터빗이. 그럼 아까 저희가 공장 문제를 영화도 이제 맞췄잖아요. 네. 이거는 그 기계 원점 좌표, 공장 문제표에도 기계 원점 좌표는 아까 별도로 있잖아요. 기계 원점 복귀, 수동으로 원점 복귀했을 때 가는 위치. 네. 그게 기계 원점이에요. 근데 기계 원점 말고 제2 원점도 별도로 작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파라메타에서 해요. 아, 파라메타. 예, 1241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파라메타 들어가고 막 해야 되니까, 그 잘 이제 사용을 안 하게 한다라는 개념인데, 일단은 좀 알려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CNC 선반 같은 경우는 G30을 쓰면 프로그램이, 아, G30이, 아, 쓰세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포스트에서 바꿔버리면 돼요. 포스트에서 G28을 쓰지 않고 저기다 G30으로 나와라 하면 항상 G30으로 나오거든요. 우리 처음에는 G28을 쓰고, 그 다음 사이에서는 G30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위치가, 아, 간섭이 받지 않는, 공구를 터져 교체를 했을 때, 간섭을 받지 않는 위치를 G30으로 쓰거든요. 머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머신센터도 공구교체할 때 기계 원점이 있고 제2원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머신센터는 외부로 G30이 보이지 않는데 선반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Z2가 크니까 공구교환 위치를 작업자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데 머신센터는 임의로 못 바꿔요. 머신센터는 공구교환 위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바꿔버리면 공구 체인지가 못 하거든요. 그러면 NC 이쪽 그 오퍼레이팅 현열에서 뭔가 전투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G코드로 그냥 설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G30이라고 하는 것은 제2원점 복귀. G28은 제1원점 복귀인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 교재에서 보시면. 근데 제가 보통 G28이 제1원점인데, 기계 원점으로 진복해서 같이 쓴단 말이에요. 네. 제1원점. G28이. 1원점 복귀. 이게 쭉 내려보시면, 네, 제 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계 원점 복귀. 네, G28,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 원점 복귀다.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계 원점을 찾아간다. 자동 원점 복귀거든요. 일반 여러분들이 처음에 켰을 때 수동으로 원점 복귀를 하잖아요. 그거는 수동으로 원점 복귀,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거. 그거는 수동 원점 복귀고, 수동 원점 복귀는 기계를 처음 켰을 때 꼭 한번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 원점 복귀는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제어하려면 수동으로 원점 복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원점 복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령을 내려서 원점 복귀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점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떤 이제 간섭을 받지 않은 안전한 위치라고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전한 위치에서 공구를 체인지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와 Z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대로 지령하지 않고 U와 W로 표시한다. 만약에 절대로 지령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위치를 이제 거쳐서 가야 될 경우에는 절대로 지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작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X가 150, Z가 50인 위치를 거쳐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쓰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거든요. 그럼 이 가다가 때려먹을 수도 있나? 얘가 사고는 이렇게 가다가 때려먹을 수도 있나? 아, X를 많이 올려요.
x 먼저 하고. 아, 기본적으로 일단 x를 더 올려놓은 다음에 g28을 쓰면.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기 g28u0 이 오비치고 g28zw0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물론 따로? 네. 그래서 x축을 먼저 복귀시키고, 그 다음 z축을 네. 복귀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당시에 문제로 쓰면 가치가 네, 가치가 아니니까 대가 써나가는 거고 그 U를 복귀시키면 일단은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W로 가면 Z로 빠지거든요. 여기 축이 원점이 마이너스에 있는 거고 플러스에 있는 거고 이때가 바뀐 게 있거든요. 네. 그때는 만약에 이쪽으로 빠지는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빠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쪽으로 원점으로 오면 그냥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이제 기계 원점 개념도 있지만 레퍼런스거든요. 레퍼런스는 기계답도가 꼭 0인 위치라고는 안 하고 어떤 기준점이에요. 이 기준점을 파라미터에서 x 최대값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기계 원점이 안쪽에 z값이 돼 있다 그러면 그 x의 최대값 위치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기계 원점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복귀할 때 리턴, 레퍼런스 포인트 리턴이거든요. 이게 레퍼런스라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점은 내가 파라미터에 플러스 값으로 정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으로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른쪽 하단, 오른쪽 상단 그 플러스 값으로 00이 위치를 정하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 같이 G18, U0, W0, 아까 N05, 2호기였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를 만약 진행을 한다 보면 G18, U0, 2호기. 예, 그리고 G18. 아니, G18은 빼고 그냥? 아니, G18은 원샷 치코드예요. 아, 원샷. 그래서 매번 블럭만 넣어줘야 돼요. 그럼 G18, W0, M05.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게 프로그램을 짤 때 이제 소심한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것을 원하는 네. 사람이 있고 그냥 이제 아슬아슬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양산 쪽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은 최대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패턴인데 이제 기계가 한번 때려박으면 그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방법들은 이제 X를 먼저 복귀하고 Z를 복귀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처음에 원점 복귀할 때도, 수동으로 원점 복귀할 때도, 무심결에 Z를 원점 복귀하다가 심막대가 부딪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일단 X를 먼저 복귀시키고, 다 끝나면 Z를 복귀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수동 원점 복귀를 안 하면, 만약에 수동 원점 복귀를 안 하고, 네. 선수로이나 G28, 2대로, 빠미대로 써놓고, 그냥 스탑 누르면 운동 갔다가 오잖아요. 아, 근데 처음에 기계를 켰을 때는, 응? 꼭 수동으로 원점 복귀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게 기계 원점이 내가 전 단계에서 기계 원점 복귀 해놓고 껐어요, 기계를. 네. 그러면 기계를 껐다가 다시 키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 좌표가 00이 아니에요. 약간 틀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점 복귀를 해서 그 엔코더가 돌아가는 각도가 미세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시 증분으로 잡아야 돼. 근데 절대 방식이 있는 것도 요즘 나와요. 절대 방식은 그 기계의 위치를 엔코더가 이제 배터리가 하나 이제 큰 거를 띄워놓고 걔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절대 방식이라고 하는데 절대 방식이다 하더라도 처음 기계를 켰을 때는 꼭 수동으로 원점 복귀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G18에 대한 일단 아까 얘기로 J원점을 이제 설정점이라면 자, J원점은 이건 확인이고 여기가 있습니다. 자, J원점은 이제 J2, 3, 4 쓸 수 있어요. 그 입력하면 됩니다. 파라미터에 입력하는 값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2원점 G30을 쓰는데 이게 중간점을 경유해서 파라미터 설정된 제2원점 위치를 복귀한다. 경유한다는 건 이건 똑같은데 그 종착지가 기계 원점은 좀 멀다 싶을 때 중간 정도 위치에서 공구를 교환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제2원점으로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 위치를 파라미터에서 지정을 합니다. 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그 값을 넣어요.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 내가 원하는 제2원점 위치의 기계 좌표를 메모를 해서 거기다 입력해 놓으면 내가 G30 지정하고 U0, W0 하게 되면 그 위치로 가요. 내가 제로 위치로 보니까. 네. 그걸 이제 제2원점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G30을 쓴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라메타에서 들어가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부분에 보면 입력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G30, P1 하는데, P1을 생략하면, 그냥 G30만 넣어도, 30만 넣으면 제2원점을 인식해요. 3원점, 4원점, 7원점 경우에는 P1, P2, P3 이렇게 쓰는데, 보통 그렇게 쓰지 않죠.
예, 네, U라면 X값만 복귀하는 건데 1번, 2번, 만약에 1번 공부, 2번 공부를 P1에 넣고 걔는 거기와 편하고 2번 공부는 P1에 넣고 가격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위치에요, 위치. 1249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다시 NCWA로 들어갈게요. NCWA에서 파라메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반자동 모드를 선택하시고요. 반자동 모드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파라메타거든요. 여기서 1241번을 넣어보겠습니다. 1241번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파라메타 번호 검색일 건데 뭐 일단 눌러보죠. 안 뜨네. 이게 넘버 검색이 될 건데 일단 안 되는데 아 넘버 서치가 있네. 서치가 파라메타 시스템 오퍼레이션 인트 서치인가? 아 여기 있네요. 1241번 이게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되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제1원점이에요. 위에 있는 이거는 제1원점. 1원점은 x가 0, z가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점 만약에 x 기계좌표가 저쪽 척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X값은 플러스 값이 이제 원점이 레퍼런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기에다가 Z에다가 그 값을 넣으면 돼요. Z에다가 2500이든지 얼마나 넣으면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위치는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는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레퍼런스지 기계 원점이 아니에요.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준이거든요. 기준점이 어디냐. 그래서 기계좌표가 00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할 거냐, 기계좌표가 뭐 얼마인 위치를 내가 꼭 바꾸기 나름이니까 만약에 이제 저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다 뭐 Z값을 끝까지 안 가고 어느 정도 값에다가 아까 마작처럼 어느 정도 값에다가 놓고 싶다 그러면 저기다 Z에다가 마이너스 200 하면 기계좌표가 마이너스 200까지만 갑니다. G28을 했을 때. 그건 G30을 했을 때. G30은 밑에 거. 이게 G30이에요. 위에 거는 G28. 기계 원점으로 가는 거. 네. 이게 위에 거는 기계 원점. 그 다음 밑에 거는 J2원점. 1240은 기계 원점. 네. 레퍼런스로 돼요. 레퍼런스가 기준점이에요. 네. 기계 좌표고, 이제, 근데 여기다 설정을 해놓으면 그 위치로 가는 건데, 그 위치가 00인 위치냐, 아니면은 그 위치가 뭐 내가 원하는 위치냐, 그거는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통 판악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판악은 다 똑같은데요. 뭐, 지멘스라든지 다른 코드들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까 그럼 제4원점은 1240이 40점 보이죠? 네,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거의 쓰진 않지만 아마 페이지도 넘겨볼게요. 있죠. 아. G42, G43. 근데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아, 네. 네. 네, 제 1, 2, 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예, 네, 그쵸. 이게 양산이나 어떤 지그나 특정한 그 장비를 쓸 경우에는 그 위치를 뭐 거쳐서 간다든지 필요할 때는 쓰겠지만 일반은 이제 G30도 거의 잘 안 쓰다 보니까 28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쓰거든요. 수동으로 바꾸는 거라서. 일단 제 2원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황삭은 상관이 없는데 황삭 조건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황삭에서 그 1번을 사용을 했어요. 사용했는데 여기 경보정 형태 보면 컴퓨터를 썼거든요. 이 컴퓨터를 쓴다는 얘기는 노즈 R 값을 얘가 인식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즈 R 값이라고 하는 게 얘가 0.8R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작업을 할 때 절삭 갈 때 얘를 보시면은 이제 그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 경로는 여기에 있어요. 좌표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공구가 인선이 0.8R이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여기가 기준이 돼서 움직이거든요. 출력된 좌표가 이거예요.
근데 이 출력된 좌표가 이 대상 형상보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실제로 얘가 노즈알 0.8을 인식해서 이 절삭되는 부위가 여기에서 0.2만큼 떨어지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력되는 좌표는 안으로 들어가게 나와요. 근데 들어갔다 해서 과절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가 노즈알 값을 인식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했거든요. 얘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그 위치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여기 보정 형태에서 보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제가 말려나 이걸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이 좌표가 지령한 대상 도형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지금 이렇게 작업하면 그 노즈알 값을 생기형을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로 체크를 해야 맞습니다. 정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파라메타에서 그 대신에 이 R 값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는 실제 내가 장착되는 공부가 0.8R이면 0.8, 0.4면 0.4. 이걸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수평하고 수직을 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경사진문, 경사 45도 면 또는 RV 이럴 때는 그 치수가 만약에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G42나 G42를 쓰거든요. 일단은 여하튼 여기서는 컴퓨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컴퓨터로 세트해서 하시면 되겠는데 정삭 작업을 할 때 1번을 썼거든요. 황삭공부거든요. 그래서 정삭 바이트 얘를 쓰겠습니다. 정삭 바이트는 좀 달라요. 바꿔요? 네,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꾸는데 정삭 들어가서 이 공부를 1번을 하지 않고 3번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블클릭해서 얘를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더블클릭을 해서 이제 일단은 팁의 형태가 55도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DNMG라고 해서 이 각도가 좀 뾰족한 형태예요. 정삭은 아무래도 절삭량이 적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간섭 같은 것들을 이제 뾰족한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얍삽하게 생긴 거 있거든요. 얘는 좀 뭉툭하게 생긴 거, 각도가 80도짜리. 그래서 일반적으로 DNMG 정상용으로 많이 쓰는데 얘를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DNMG 15060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홀더도 그냥 따라가고 조건에 보시면은 이 번호에다가 3번으로 할게요. 홀수가 얘기했는데 지금 네, 1357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홀수는 무조건 4개형 깎는 바이트고 짝수는 4개 깎는 바이트가 아닌 것도 있는데 네, 네. 1357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황삭이면 뭐 3번은 뭐 정삭 1357 5번 뭐 따로 홈바이트라든지 나사바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본 절삭 파라메타가 있는데 이제 정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송속도를 좀 작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송속도를 작게 준다는 얘기는 회전당 이송거리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면의 조도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0.15로 주겠습니다. 뭐 똑같이도 별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송속도를 좀 더 줄이겠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입시 이송속도가 있는데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뭐 여기서는 잘 안 쓴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RPM으로 체크하고 여기 500으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확인할게요. 이걸 실제 가공할 때는 CSS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여기서는 뭐 G96 기능을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바뀌었죠. 1번이 황삭, 3번이 정삭. 아 노즈알이 0.8인데 정삭 바이트는 노즈알이 좀 작은 걸 써요.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노즈알 값 바꿀게요. 이게 이제 08로 되어 있는데 얘를 04로 바꾸겠습니다. 정삭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정삭에서는 절삭량이 보통 0.2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적기 때문에 끝이 뾰족해도 나갈 일이 없는데 그다음 면이 좀 깨끗하죠. 뾰족할수록. 근데 이제 뭉툭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도 이제 버텨야 되니까. 황삭은 보통 0.8 정도의 R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바꿨는데 실제로는 여기 0.8로 해놓고 여기에서 블록에서 인서트 블록에서
인서트 형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기서 불러다 써도 돼요. 이거는 기존에 목록에 있는데 거기서 불러다 쓰는 거고, 여기서는 인위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쓸 경우에는 여기서 바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이제 DNMG150404 이것이거든요. 아까는 150408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 끝자리 수가 이제 노즈할 값을 나타내는데, 이 04, 얘를 체크하시면, 이 체크함과 동시에 이 설정 값이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04로 바뀌죠. 이제 두께도 이제 0404. 이게 바뀌면 이제 팁의 형태가 바뀐 거죠.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04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얘는 08, 얘는 04. 그럼 실제 사용하는 그 공구의 R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DNMG를 쓴다 그러면 그걸로 쓰면 되고, DNMG 150404를 쓴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고, 내가 사용하는 팁의 형태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얘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대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정사 파라메타에서는 00, 00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주고 컴퓨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입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갈 때 이 부분을 얼마나 그 좀 더 연장할 거냐, 그리고 들어갈 때 각도를 어느 정도 방향으로 들어갈 거냐 그거거든요. 진입뽑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2로 돼 있어요. 2. 그래서 2mm 정도의 여유를 주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 이 선이죠. 선 체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2mm 전에서부터 절삭이성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절삭 들어갈 때는 180도, 이게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죠. 180도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겠다 이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이런 각도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평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직으로 꽂아서 들어가는 거고. 일단은 이제 이걸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상관없고요. 이게 원활할 때 그냥 기본값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특정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 간섭받거나 했을 때 특정 방향을 원할 때는 내가 이거 클릭하면 이 방향이 바뀌어요.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해서 원하는 형태를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장, 추가로 확장하고자 하는 2mm에서 더 네. 2를 넘으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 선이, 체인이 여기 선택되어 있잖아요. 네. 이 선을 여기서 얼마나 늘릴 거냐. 확장 개념이에요. 우리가 머신센터에서도 진입뽑기에서 확장 축소가 있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아, 네. 2mm 플러스 1을 넣으면 3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 추가로 내가 얘는 진입하는 거고, 여기다 추가로 2를 집어넣으면 2에다가 2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대상 도형이 시작하는 지점을 연장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수평으로 연장이 되지만, 수평으로 2가 연장되고, 얘는 진입할 때 2라고 하는 값만큼 대각선을 두르는 거죠. 이거는 방향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거는 그 대상을 연장하는 거고.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이제 C를 주면서 빠지는데, 보통 이제 C를 줄 때는 연장을 좀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여기다 이만큼 연장하겠다 그러면 이만큼 연장이 돼서 이런 각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통 빠져나갈 때는 이 45도가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재생성을 해 볼게요. 자, 끝날 때를 보세요. 끝날 때를 보면 아까는 여기가 좀 미절삭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 연장을 2를 줬기 때문에 이만큼 빠져서 대각선 이만큼 빠지는 거죠. 이게 원래 정상? 예, 그렇죠. 이렇게 소재가 여기에 타이타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아까처럼 해도 되는데, 이 소재가 좀 더 컸을 때는 이렇게 빠지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 다음 끈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만큼 연장을 했죠. 연장했고 대각선으로 이만큼 들어갔죠. 제가 들어갈 때 약간 대각선으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진입할 때 대각선 체크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체크한다 그러면 수평으로 들어가겠죠.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에다가 이만큼. 그래서 진입하는 형태를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180도 들어갈 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이만 가정이네. 네, 그렇죠. 이게 이 소재가 앞에가 좀 여유가 더 있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하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냥 한 번에 들어갈 때 네. 연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실패입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여기 단면이 지금 살이 남아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먼저 이제 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젖사고 나서 이 단면도 가공이 안 된 면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쳐주는 게 일반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살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정삭바이트를 한번 쳐버릴게요. 그게 가공 경로에서 단면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단면 가공은 그 Z값만 지정해주면 거기서 한번 치고 빠져요. 그래서 체크한 다음에 단면 가공은 이 정삭바이트를 하겠습니다. 정삭바이트를 하는데 이송 속도는 2로 정도 주고 3번이고 여기도 RPM으로 500 정도 주고 여기도 500으로 그냥 주겠습니다. 일단 다치 97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면 파라메타에서는 기본이 0으로 돼 있어요. 0. 0에서 한번 쭉 내려와서 치겠다는 얘기고 가공 여유는 0이다. 0이니까 그대로 그냥 여유값 주지 않고 치는 거고 만약에 황상용으로 쓴다 그러면 여유값을 0.2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황상용 단면 가공하는 거고 0을 주면 정상용 단면 가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이 아까 튀어나왔던 부분이 없어져요. 네, 2mm 위에서 올라오는데. 네, 여기에서부터. 얘가 재료를 인식해요. 그래서 재료에서부터 2에서부터. 네. 여기서 더 위에서부터 내려오겠다 그러면 조건에서 아까 진입 뽑기 부분에서, 아니, 여기서 해도 되고요. 네. 여기에서부터 키우면 그만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얘는 이제 그 소재 형상을 인식해서 하는 거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게 작업하기 나름인데. 보통은 단면 먼저 치는 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단면으로 위에서부터 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어차피 제거돼야 될 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번 쳐주고 황삭 작업하고 단면 치고 단면 치는 것도 괜찮고. 왜 단면 먼저 치냐면요, 그 이걸 깎는 거를 이쪽부터 다 깎아들어가, 단면 2mm부터 이 빠져갖고 이걸 다 깎아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단면을 쳐놓으면은 그 안쪽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 네. 네, 그렇죠. 치고 들어가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다 절단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치고, 파이프니까 얼마 길지가 않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1번하고 3번 공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코드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G1 눌러서 여기까지 한 거를 눌러서 어퍼 쓰기 체크하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집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포스트를 건들다 보니까,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출력되나요? 네, 똑같이 나오는데.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게 주선문인데, 주선문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트에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하면 다 안 나오고, 이제 포스트 수정하는데 일단은 코드를 잠깐 보면 얘를 받고 확대를 해서, 자, 이거는 퍼센트는 데이터 전송할 때 퓨레에서 퍼센트가 나오는 거고요. 이건 프로그램 번호예요. 번호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나온 거고, 이건 주서문. 주서문은 프로그램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참고문이에요. 그 다음 가로로 쳐져 있는 건 주서문입니다. 그 다음 G21은 미리 단위계를 쓰겠다는 거예요. 20으로 나오면 인치 단위계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 인치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인치계로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인치계로 나와요. 그럼 저것도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다 G21이에요. 껐다 키면 G21로 되어 있어요. 깔 때 설정을 미리미리 했잖아. 가로치면 무조건 그 인치계로 안 나와요? 네. 코드도 가로치면 건너뛰나요? 없는가? 네, 여기다 가로쳐, 양쪽에다 가로치면 아니 인식 안 해요. 그 다음에 얘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말에 G0, G14X96.0270개가 그냥 건너가라. 얘는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를 치면 무시하죠. 아, 사람들이 어떤 거는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슬래시라는 문구가 블럭 스킵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블럭 스킵은 조작판에서 블럭 스킵이라고 하는,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건가? 이게 이거거든요?
옵션 블럭 스킵이라고 해서 얘를 체크해 놓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상에서 슬래시가 있으면 슬래시부터 EOB까지의 문구를 건너뜁니다. 제가 어떤 때 쓰냐면 이번에는 안 쓰지만 다음에 또 쓸 수 있다 할 때는 제가 지금부터 지우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혹 가다가 일단 이제 확실하게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에 처음에 작업할 때 확인했다가 다음에 할 때는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뭐 이걸 끄고 한다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G90 이거는 이제 공구를 교체하라는 말이에요. T01 이거는 공구 교체해라 이 말인데 여기 뒤에 있는 01은 이 공구의 보정값이에요. 근데 기준공구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기준공구가 1번이었을 경우에는 기준공구하고의 차이값이거든요. 뒤에 있는 이 번호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T0100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기준공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0101 같은 번호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보정값에다 00을 넣으면 돼요. 보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G97은 뒤에 나와 있는 이 S500이 RPM이란 뜻이에요. S500이라는 RPM으로 M03 주축 정회전해라 이 말입니다. G97을 썼을 때는 N08은 절삭이 뿌레라는 거죠. 그 다음에 G54 이거는 이제 급속으로 가라 어디까지 X96점 뭐 여기 Z는 4.5 Z가 1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제 제로 그 면이 되죠. 그래서 넉넉하게 그 소재까지 다이렉트로 가면 안 되니까 좀 안전한 위치에서 절삭 이송으로 이제 가는 거죠. G00 G54는 워크자프기에요. 얘가 우리가 NC웨어에서 여기에서 옵셋에서 여기다가 설정을 했잖아요. 이게 G54거든요. G54에 있는 워크자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기계자표를 원점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G99가 나와있는데 G99는 그냥 무시해도 돼요. 이게 회전당 이송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G01 절삭이송으로 하겠다 Z2.5까지 그리고 F는 회전당 0.25로 가겠다. 그 다음부터는 경로예요. 이거는 마켓에서 나온 그 경로를 그대로 코드화해서 출력한 겁니다. 네. 여기에서 G04 설정할 때는 G04는 듀얼 시간인데요. 홈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듀얼 시간을 주는데 G04는 이제 XUP 세 개를 쓸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그걸 홈 작업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바닥에 보면은 하잖아요. 네. 회전이 얘가 한 번에 확 안 들어가. 그렇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가는데 그걸 얘는 실행을 한단 말이야. 네. 잠시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나올 때까지 그때 기다려야 하고. 듀엘은 홈 작업할 때 쓰는데 지금 홈 작업이 없는데, 나중에 홈 작업할 때 할게요. 나사 작업할 때. 오늘 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나사를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나사 할 때 끝에다가 홈을 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로를 쭉 가다가 이제 1번 공구가 끝나는 지점. 이게 이제 1번 공구가 끝나는 지점인데요. M9, 절삭이 오프, 그 다음에 J원점, 기계원점 복귀, 그 다음 주축 정지, 그 다음에 T0100을 넣는데요. 여기서 이제 00이라고 하는 것은 보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보정을 취소하겠다. 근데 이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여기서도 다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공구 교체하면서 보정하겠다 쓰고 그냥 끝나는 걸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일단은 나와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거는 보정을 취소하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보정 취소라는 명령이거든요. 그 다음 M01은 선택정지. 선택정지는 이 M01을 만났을 때 프로그램을 멈출 건지 아니면 그냥 건너뛰어서 계속해서 실행할 건지를 여기 있는 조작판에 얘가 결정합니다. 얘가 옵션 스톱 선택적으로 멈출 수 있다. 얘를 켜놓으면 프로그램상에서 M01을 만나면 멈춰요. 근데 얘를 꺼놓으면 M01을 만나도 무시하고 그냥 건너뜁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멈출 건지 말 건지를 이 버튼 얘가 결정하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프로그램상에서 얘가 있어야 돼요. 스펙으로 N01은 이제 공구를 교체하거나 하나의 공구가 다 작업 끝나고 나서
이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는 이제 다음 공구가 제대로 이제 나오거나 할 때 그 상태 유무를 좀 검증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 처음만 샘플 할 때만 좀 필요하고 나중에 할 때는 필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조작판에서 꺼버리는 거죠. 그러면 멈추지 않고 계속 넘어 건너 뛰니까. 그 다음에 싱글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블럭씩 작업하겠다. 이건 한 블럭을 하고 나서 멈추고 또 한 블럭 또 멈추고 멈추고 할 때 얘를 꺼놓으면 처음부터까지 쭉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3번 공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3번은 이제 뭐 DNMG 12004 팁을 사용했다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3번 공구로 교체하고 보정도 같이 하겠다. 그 다음에 G97 얘도 회전 돌아가는 거고, G54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G96이라고 하는 코드가 나오는데, 제가 단면을 칠 때 체크 안 했네요. 단면에서 보시면 단면 여기는 체크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 봐요. 이거 여기를 체크해야 되겠죠. 500으로 500으로 얘가 체크하면, 이건 이제 G97이고 얘는 G96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교재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절삭 속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재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력하면 약간 이제 97로 3번이죠. 3번인데 97로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고 F값이 0.5가 나와있지. 아, 이것도 제가 체크를 안 했나보네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0.5인데 정삭이니까 0.15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죠. 여기는 제대로 되어있네요. 전부 선택해서 다시 표출입니다. 0.1로 들어가 볼 수 있죠. 이 공구도 카탈로그에서 만들어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이니까 일일이 이렇게 조건 주지만, 기존에 딱 정의된 값으로만 나오면 뭐 이런 거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신체한 걸 저장이 가능해요. 한 공구에 대한 그 수치를 조금씩 바꾸면, 네, 다음에 할 때도 그 숫자를 계속 나와요. 아, 공구 목록을 저장할 수 있어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공구 목록을 저장해 놓고 걔를 불러다 쓰는 거예요. 지금 저장이 안 돼 있고 그냥 많은 목록에서 그냥 불러다 쓰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목록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주로 쓰는 것들은 이제 머신 센터 같은 경우도 한 40개, 50개 이렇게 서스용, 스틸용, 알루미늄용 이렇게 만들어서 쓰거든요. 저장 조건이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하고 다 끝나면 기계 원점 복귀하고 보정 취소하고 M30 프로그램 종료, 그리고 끝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절상류가 안 나오죠. 절상류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조건에서 절상류 컬런트에서 절상류 ON, 그 다음에 절상류 OFF, 그래서 끝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검증이 됐으면 이 프로그램을 바탕화면에서 저장을 할게요. 편집기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서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NC웨어에서 인식을 하려면 프로그램 번호가 5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5로 인식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5로 해서 오늘 날짜가 0410이니까 0410이라고 하는 네 자리 숫자로 해서 저장드리겠습니다. 대문자로 해야 돼요? 네, 5가 대문자로. 기계에서는 소문자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NC에서는. 그래서 소문자를 입력하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G04도 소문자로 G054 입력하면 인식을 못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파일도, 마켓 파일도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고,
얘도 창을 닫겠습니다. 종료. 자, 그러면 자, 이제 NCWare가 있는데 저장해 놓은 거죠. 코드도 저장되어 있고요. 그럼 얘를 NCWare에서 불러와서 작업하는 걸 해보려고 해요. 이 코드를. 참 보면 여기에서 지금 코드를 불러와야 되는데 코드를 불러올 때는 일단 편집 모드에서 합니다. 편집 모드, 에디트 모드에서 프로그램 방을 누르면 DIR이라고 있는데요. DIR은 이제 프로그램 방이에요. 방, 딜렉토리, 딜렉토리. 얘를 체크한 밑에 얘를 체크하면 일람표가 쭉 있어. 1, 3, 5, 7 쭉 있는데 여기 그 현재 이 번호가 있는데. 예, 프로그램 방을 만들어서 걔를 불려오려고 하거든요. 04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방을 만들 때는 여기 상태에서 50410 하고 인서트를 누르면 프로그램 방이 만들어집니다. 2호비 치면 안 돼요. 2호비 치면 안 되고 50410 인서트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방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커서를 밑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불러오려고 하거든요. 실제 장비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실제 장비에서는 그냥 아까처럼 그 딜렉토리 안에서 여기 눌러서 리드가 있어요. 리드. 리드 누르면 불러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거하고 케이블 연결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좀 다르게 불러올 텐데 이 파일에서 열기가 있어요. 열기. 파일에서 열기를 누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니오 누르시고요. 여기 파일 형식이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NC로 바꿔주시고요. NC. 그리고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생성한 그 얘를 선택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열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작성한 것처럼 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필요없는 문구들이 좀 있는데 얘네들은 지우겠습니다. 원래는 퍼센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DNC 전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소문 같은 것도 여기서 지우려니까 복잡하게 하네요. 이 정도로만 해놓겠습니다. 이것도 공구 형태인데 이것도 좀 지울까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딜리트. 딜리트 누르면 현재 노란 색깔로 선택된 부분이 지워지는 겁니다. 너무 다 지우지 말고 여기까지만 지우세요. 근데 좀 프로그램이 약간 좀 어정쩡한데 맨 처음에는 G28이 나오는 게 좋거든요. 안전하게 빠지기 위해서.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고 G28 U0 W0 EOB Insert. 응? 어디가 있지? 어디 갔어? 공구 표치하기 전에 여기다가 G28 U0 W0 EOB 인서트하면 들어가는데 안 보이네요. 일단 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한다고 하고 이게 들어온 건데 프로그램 번호가 있고 뒤에 공구 교체 명령이 있어요. 이거 쭉 내려다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페이지 다운 이걸 누르면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뒤에 가서 3번 공고 나오는지 보면 여기 3번, 1번 끝났고 3번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페이지 다운 눌러서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M30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지금 포스트가 세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여기서 사용하는 포스트 패턴을 보고 그걸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것들은 안 나오게 수정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코드를 불러오면 여기에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경로가 표시가 되죠. 근데 3번은 아직 장착을 우리가 안 했어요. 세팅을 3번을 그래서 3번 이제 공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번 공구를 가지고 여기다 원점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1번 경로는 이렇게 보여요. 이게 가상으로 얘가 이제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여기를. 그러면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3번은 아직 장착을 안 한 상태고,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이 작아가지고 좀 그런데, 그, 3번 공구를 호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얘를 지금 호출할 때, 여기서 이제 교체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일단은 원점 묶기를 시키시고요. 원점 묶기. 여기에서, 원점 묶기를 시키고, 그럼 얘가 이제 원점 묶기를 하죠. 원점 묶기 하는데 지금 1번 공구는 여기에서 세팅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3번 공구를 보면 여기서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세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구 목록, 공구 관리자 여기 들어가서 툴 관리자에서 3번이 이제 외경 정사기인데 이거는 좀 공구 모양이 그렇죠? 이걸로 하죠. 그냥 좀 뾰족하게 되어 있는 거 이걸로 하겠다. 체크를 해서 얘를 3번에다가 장착하겠다. 툴 터렛 추가 눌러서 3번 스테이션. 그러면 3번 스테이션에 이 공구가 장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제 공구 길이가 다 똑같거든요. 160, 160 똑같기 때문에 보정을 일단은 뭐 안 해도 되는데 보정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아까 그 경로가 그 위에서 막 움직였었잖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밑에서 같이 움직임을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옵셋이라고 하는 이 값에서 좌표를 설정하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옵셋 값을 넣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마모 값이 되겠고 평상값에 들어가면 지오메트리라고 형상인데 이거는 이제 웨어가 마모 지오메트리 형상인데 세팅할 때는 여기서 세팅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같아요. 지금 값이 1번 3번 길이도 같기 때문에 그냥 같게 해도 지금은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하고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기준공구하고의 차이값이 들어가요. 기준공구가 1번인데 1번하고 지금 이 공구의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할 때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세팅하려면은 3번 공구를 가지고 다시 이 원점에다가 터치를 해요. 터치한 다음에 그 위치를 X0, Z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 편차값이 들어가요, 여기. 해볼까, 그러면? 자, 그러면 3번 공구로 교체를 명령을 내려봐야 되는데, 관자동 모드에서 현재는 이제 1번 공구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1번 공구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면 01로 되어 있죠. 1번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번 공구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T0300을 합니다. 그리고 EOB insert 3번으로 change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하면 3번이 교체가 돼요. 여기 보시면 3번으로 교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뾰족하죠? 3번으로 교체를 해놓고 이 공구를 가지고 이 공작물의 여기 포인트 가운데로 가라. 이게 지금 이거거든요. 가운데로 가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건데 원래는 이건 이제 자동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재 위치에 옵셋에 들어가서 3번에다 갖다 놓고 현재 위치에 X값을 0으로 하겠다 매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값이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차이값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Z에다 갖다 놓고 Z가 1이다. 1점. 이게 1이죠. 위치가 공장을 터치한 지점이 Z1이라 하겠다 매저하면 차이값을 들어갑니다. 지금은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팅이 된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홈이라든지 다른 공구 길이가 좀 다른 공구로 장착했을 때 이게 차이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가 현재 위치가 공작물에 X가 0, Z가 1인 위치다 라고 알려주는데 만약에 공구 길이가 길거나 작을 경우에는 기준 공구하고 차이가 발생하니까 그 차이값만큼을 보정해준다 이 말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동 모드 선택해서 메모리 선택해서 프로그램 눌러서 돌려볼 텐데 현재 위치에서 하면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기계 원점 묶기 일단 시켜놓고 프로그램상에서 그게 이제 없는데 포스트에서 이제 수정해놓으면 항상 원점 묶기 하라는 명령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동 모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 누릅니다. 누르면 얘가 프로그램 쭉 진행하면서 까는 거죠. 이건 이제 황삭 작업.
왼쪽에 이제 프로그램이 쭉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체인지해서 정삭 바이트로 정삭 작업을 쭉 하고 단면 치고 빠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M05 때문에 그러는데, 얘가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사이클 스타트 누르면 빠져요. 물론 이제 오류가 안 뜨는 건데, 이 시스템에서 그렇게 인식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